지난해 국내 기업들의 수익성과 성장성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1,000원어치 물건을 팔아 고작 48원의 이익을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보도에 김민수 기자입니다. 한국은행이 1,700여 개 국내 기업들의 지난해 경영 상황을 분석한 결과 국내 기업들의 매출액 대비 이익률은 4.8%에 불과했습니다. 기업들이 1,000원어치 물건을 팔아낸 수익이 고작 48원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. 이는 한국은행이 지난 2003년 처음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래 가장 낮은 것입니다.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번 돈으로 이자를 내지 못하는 기업들도 늘었습니다. 번 돈으로 이자를 낼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이자 보상 비율은 지난해 375.1%로 지난 2011년에 비해 크게 낮아졌습니다. 특히 이 비율이 100% 미만인 기업의 비중도 32.7%로 높아졌습니다. 기업 10곳 중 3곳이 1년 내내 일을 해 돈을 벌어도 이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. 이처럼 기업들의 수익성이 악화된 것은 기업들의 성장 속도가 크게 떨어졌기 때문입니다. 조사 기업들의 지난해 매출액 증가율은 5%로 1년 전인 2011년에 14.1%에 3분의 1 수준에 그쳤습니다. 조사가 실시된 16개 산업군 가운데 단 3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성장세가 꺾였습니다. 수익성과 성장성이 모두 떨어졌지만 기업들의 부채 비율은 93.8%로 지난 2011년보다 오히려 하락했습니다. 기업들의 재무 건전성이 좋아진 것이 아니라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기업들이 신규 투자를 꺼리고 있기 때문입니다. 한국경제TV 김민수입니다.